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서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는데, 아주 뭐 확 터지진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올라간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미국의 고립주의라든지 그리고 이 시아파 순위파의 어떤 화해 무드가 이번에 슐레이만의 암살 이걸로 이제 좀 그 금이 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4분기 실적 무엇이 나와도 놀라지 말자. 왜냐면 이제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털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20년의 전망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논지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결국 이제 철강 업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실물 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인이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에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실적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4분기에 어닝 쇼크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렇죠? 4분기 어닝 시즌은 타분기에 비해서 기간이 길어서 집중도가 낮다. 왜냐면 이때 이제 결산 보고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기분기 보고서는 45일, 결산 보고서는 90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이던스가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점이 관심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2010년 이후 평균 4분기에 실적 예상치 달성률은 77.7%,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26%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관건은 2020년 연간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4분기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1개월간 마이너스 4.3%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4분기 어닝 시즌 결과는 연초 전망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2019년 4분기는 2020년 1분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자, 2019년 4분기 실적의 현실적인 목표는 연말 전망치의 83.7% 수준이고 2020년 전망치는 선제적인 하향 조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제한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어닝 리비전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전망치의 신뢰도는 2020년 이익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19년에 부진했던 이익은 2020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감률을 가지고 보면은 한 해가 높으면 한 해가 낮고 한 해가 낮았으면 한 해가 높아지고 이건 뭐 분모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익 증감률의 저점은 2019년 3분기, 이익 사이클 회복은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그렇죠? 다만 사이클 회복 강도와 2020년 이익의 성장의 폭은 전망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0년 전망치의 리스크 요인은 다소 비현실적인 2020년 4분기 전망치 될 것 같다. 2020년 4분기, 올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3분기까지의 긍정적인 사이클에 무게를 둔 접근이 필요하겠다. 결국 이제 2020년 이 3분기가 되면 이제 그 전에 워낙 기저들이 낮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상고 하저의 패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그런 점들을 좀 살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시작됐고 4분기의 어닝 시즌은 4분기 어닝 시즌이죠. 좀 깊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